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내일부터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왜요? 가르마가 아주 정갈하시네요. 네? 멋있죠?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 쓴 하이패션이랍니다. 본인이 직접... 아니에요. 아니요, 예. 네, 아닙니다. 아니, 눈화장 좀 오늘 진하시고 입술도 빨갛고... 네. 예쁜 강시 같아요, 강시. 강시요? 네. 이 강시 아세요? 이렇게 하고 나 이러고 좀 계세요? 첫 소식입니다. 네, 박태현 아나운서. 네. 네, 이번 주 우리 연예가의 가장 핫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연예가 핫클릭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탑스타 커플이죠. 이병헌, 이민정 씨의 열애 소식, 그리고 티아라의 멤버, 네, 은정 씨의 드라마 하차 파문 등 많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핫클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에 가장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합니다. 연예가 핫클릭.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캠핑 또 갈까? 이병헌, 이민정 씨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이병헌 씨는 자필 편지를 통해 이민정 씨와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연예신 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올 초부터 만남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이민정 씨 또한 이병헌 씨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음을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냥 본인이 와서 그 내용이 맞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둘이 상의해서 알려기로 결정을 했다는 정도 얘기만 저희가 듣고 주말에 글을 올린 게 다예요. 지난 4월 열애설에 휩싸였던 두 사람, 그 당시에는 열애 사실을 부인했었죠. 그래요. 우리 아무 상관없는 사이예요. 알고 지내는 연예계 선후배 사이? 배우들 모임 자리에서 같이 밥 먹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인사하는 정도 거지. 한 4월쯤에 연애 중이라고 왔는데 그때도 연애하고 계셨던 중이신가요? 네,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맞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얘기됐고 저희는 그걸 이제 당연히 배우가 하는 얘기를 믿는 게 맞으니까. 최근 증권과 찌라시 등을 통해서 결혼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사귄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루머는 안 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을까요? 두 분은 여러 해 전에 지인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후 안부를 묻는 선후배 사이로 지내시다가 올해 초에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성으로 호감을 느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궁금하다. 이민정 씨의 평소 이상형은요? 이게 진짜 1순위.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남자죠, 이병헌 씨. 이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났으면 갈 수 있고. 자동차 수리 정도는 뭐 문제 없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하면 역시 이병헌 씨 있죠. 이병헌 씨 정말 이민정 씨의 이상형에 딱딱 들어맞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 톱스타 커플은 어떤 데이트를 즐길까요? 얼굴이 많이 알려진 톱스타이다 보니까 주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병헌 씨 자택 근처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궁금증, 바로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인데요. 결혼하기 참 좋은 남자. 그렇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밝힌 두 사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병헌, 이민정 씨의 가상 2세 사진인데요. 예쁘죠?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시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양가 부모님 만나신 거는 맞으신가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현재 이병헌 씨와 법정 분쟁 중인 강병규 씨는 보도 후 개인 SNS에 두 사람에 관한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이병헌 씨는 강병규 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본인의 개인 트위터에 이병헌 씨에 대한 악의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소장이 지금 중앙지검에 접수가 된 상태고요. 명예훼손죄입니다. 강병규 씨 역시 이병헌 씨에게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 연애의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알려진 류승범, 공효진 커플. 류승범 씨와의 결별을 인정한 공효진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